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춘살 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파면 팔수록 많아지죠. 글머 순살 아파트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제대로 보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철근이 쏙쏙 빠진 순살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살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 철근이 없는 부실 시공이기에 지진과 같은 아파트가 흔들리거나 엄청난 하중을 지탱해야 할 경우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살 아파트인 상황에서 지진이 와서 무너진 아파트가 있죠. 오늘은 그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대만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6 이상의 강진으로 이른바 두부 빌딩에서 116명이 숨졌습니다. 철근 대신 깡통과 스티로폼을 넣은 대만의 두부 빌딩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아파트 사태가 심각합니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붕괴 사고의 원인인 철근 누락 사례가 공공아파트에서 무더기로 나오면서 부실 시공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되었다고 발표했죠. 철근이 빠진 단지 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황입니다. 즉,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LH는 철근 누락이 시공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공사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공사 전 과정에 책임 있는 발주처라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총괄 책임은 결국 LH에 있으니까요.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철근 누락으로 인한 아파트 붕괴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목하며 2016년 대만의 두부 빌딩을 이야기하죠. 대만의 두부 빌딩 사건은 2016년 2월 6일 대만 남부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 17층짜리 규모의 외이관진롱 빌딩이 무너지면서 116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지 매체는 두부가 부서지듯 붕괴했다라며 이를 두부 시공, 두부 빌딩이라고 불렀죠. 실제로 두부 빌딩이라고 불리는 건물벽 안에는 철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용유통과 스티로폼이 다량 발견돼 부실 시공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 부실 시공이었던 것이죠. 일부 건물 기둥의 중심에는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었고 주변 철근도 매우 가늘어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 강도를 포기하고 단열에 신경 쓴 걸까요? 빌딩이 뭉개져 버렸죠. 결국 문제는 우리나라의 검토 기준이 지금 너무 철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철근조차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니 철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철근이 이 정도인데 과연 다른 것들은 얼마나 빼먹거나 공사를 안 했을지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대만의 두부 빌딩 건축 당시 건설사에 재무 위기가 발생했고 이 건물이 가까스로 완공됐다고 했죠. 지진 때마다 건물벽에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져 주민들이 항의했던 건물이 진도 6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116명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2023년 하나 둘 밝혀지고 있으며 이제는 수백 군데의 민간 아파트들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의 집주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본인들의 아파트 이름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아파트 이름이 알려진 순간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매매로 들어가려 하지 않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아파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이름이 알려질까봐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도 레미콘 타설, 폭우가 쏟아져도 레미콘 타설, 철근도 빼먹고 시공,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아파트가 어디 한두 군데일까요? 대만의 두부 빌딩, 한국에는 순살 아파트, 어디가 더 금방 무너질지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으로 세계 1위 하려 하지 말고 건전한 아파트, 튼튼한 아파트로 세계 1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아파트를 지었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더 데려오고 있죠. 결국 한국인이 만드는 아파트가 아니라 외국인이 만드는 아파트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국인 맞나요?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인데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동안 제가 직접 보고 알고 있었던 LH에 대한 사실은 일반 아파트보다 철근 구조물이나 기타 다양한 것들이
민간 아파트 대비해서 더 짱짱하고 공정 과정도 더 까다롭고 기간도 정확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나 보네요. 예전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땅 투기에 온갖 비리 갑질하는 공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쌓여 있는데 이제는 순살 아파트라는 이미지로 새롭게 쌓고 있습니다. 뿌리부터 바꾸어야 할 것 같네요. 지진 한 번에 부동산 전재산 날라고 생명까지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더 튼튼한 아파트들이 대한민국에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은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아파트가 무너지기라도 했죠. 현재 우리나라는 무진동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건축 자재비 다 빼먹고는 원기 상승 이야기하면서 건축기 올려먹는 건설사들은 모두 퇴출시켜야만 합니다.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양심 있는 업체들만 남겨야 하는 것이죠. 결국 분양가만 올리고 좋은 집을 서민들이 못 사게 만드는 구조. 그런 구조는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